며칠째 이재명 얘기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재명이 연달아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이어서 주 4일 근무제를 꺼내들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화천대유 사태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헛소리를 쏟아낸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대장동 얘기가 관심을 실제로 덜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재명의 충격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말에 언뜻언뜻 비치는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한 시각들은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고 때로는 웃기고 또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또 걱정스러워요. 이번에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끄집어내면서 전체주의냐 공산주의냐 하고 욕을 먹자 이재명이 뭐라고 어처구니 없는 반문을 하느냐 망할 자유도 자유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면서 망할 자유도 자유냐고 되묻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인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입만 열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재명에게서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국민의 선택은 어리석다, 국민은 결정 능력이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된다, 저것도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개인이나 민간이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그런 관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들다가 타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점을 여는 국민을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으로 여기고 그 불나방같이 무지한 국민을 국가가 선량한 자신이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은 곧 음식점을 하다 망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선택을 했다는 뜻이 돼요. 국가에서 총량을 정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은 곧 국민이 선택하면 아무거나 막 선택한 거고 선량한 자신이 지배하는 선량한 국가는 훌륭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저들이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질문 자체가 완벽한 헛소리예요. 망할 자유도 자유냐? 답이 안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질문이 원체 말이 안 되니까요. 자유라는 것은 뭐냐?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우리는 자유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유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뻘소리예요. 망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택의 결과물이지 선택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물론 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경제의 부침, 유행, 정신 빠진 방역수칙, 백신을 못 구해놓고 주둥아리만 터는 정부. 셀 수 없이 많은 요소가 관여하지만 어쨌든 어떤 선택의 결과물로서 망하는 것이지 망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람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망하실 분은 줄 왼쪽으로 서고 안 망하실 분은 줄 오른쪽으로 서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 자유가 있습니까? 공채에 불합격할 자유가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할 자유는 있나요? 암에 걸릴 자유는 있습니까? 이상하죠. 질문이 말이 안 되죠. 빙판에 미끄러지는 것도 회사에 불합격하는 것도 암에 걸리는 것도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러 넘어질 수도 입사 지원서를 엉망으로 쓸 수도 암에 걸리는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의 영역이고 그건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게 문제니까 얼음이 어는 겨울에는 국민들을 집 밖에 못 나오게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만 집 밖에 나오게 한다. 그러면 그건 자유에 대한 침해고 압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식점을 열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아무거나 막 선택한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앉아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봐라,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망할 줄 알았지, 아무거나 막 선택하니까 망하지,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듯 날아드니까 망하지, 사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지가 보기엔 국민의 선택이 가짜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가 보기엔 아무거나 막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자기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우월감에 절어서 살든 말든 내 알 바 아닌데 이재명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하니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거나 선택하지 못하게 국가가 선택을 해주겠다. 선량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재명식 마인드입니다. 국가가 대신 선택해준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선택할 자유의 박탈, 선택할 자유의 폐지가 되는 거예요. 남의 선택을 어떻게 아무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선택을 아무거나 골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치인 나부랭이 주제에 국민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하고 니들은 한낱 불나방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국가는 국민의 결정을 대신해줄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식점을 열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입지, 메뉴, 전략 등등을 무슨 입사 지원서 쓰듯이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읽어보고 음식도 맛을 보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맛있네, 이건 맛없네, 이 위치는 좋네, 이 위치는 안 좋네, 이 가게 이름은 좋네, 이 가게 이름은 안 좋네, 이건 팔리겠네, 이건 안 팔리겠네, 이 가게는 안 망하겠네, 허가, 이 가게는 망하겠네, 불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무슨 자격과 무슨 지식으로 그걸 판단합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뭘 안다고 될지 말지를 지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원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대령통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이 갈릴 때마다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결코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을 세워놨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모든 길을 헌법으로 막아놓고 민주주의의 타락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안전핀을 곳곳에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자유는 대체할 수 없고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유국가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유도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교육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항상 최소한이고 그 최소한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토바이 헬멧을 강제해야 하느냐, 자율에 맡겨야 하느냐 하는 식의 논쟁이 아닙니다.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원칙이 없는 사회, 자유는 불가침이라는 원칙이 없는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권력을 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러 오세요. 백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백신을 안 맞으면 처벌,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 이게 훨씬 쉬우니까요. 음식점을 너무 많이 열어서 많이 망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창업주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상권 분석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 회계와 재무를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
음식점 총량 허가제, 이게 훨씬 쉽거든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개인이 각자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빙판에 넘어지지 않도록, 암 걸리는 습관을 버리도록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어떤 개인이 국가가 보기에 또는 다수의 시민이 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고집한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내 눈에 차는 행동을 하는 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건 자유가 일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의 공통점은 셋 다 대학을 자퇴하고 창업을 했다는 겁니다. 제프리 베조스는 대학은 졸업했습니다만 상사가 극구 말리는데도 월스트리트의 아주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조그맣게 창업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들이 인류의 역사에 획을 그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하면 다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남의 선택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말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